네, 보이스 피싱 전화.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발신자 번호까지 조작한다고 합니다. 경찰이나 국세청, 그리고 검찰청 전화번호가 발신번호인 것으로 조작한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LA 수도전력국인 DWP로부터 전화를 받은 40대 여성 김모 씨. 수도전력국 직원이라는 사람은 밀린 전기요금을 내지 않으면 전력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장 돈을 입금하라는 협박성 강요까지 했습니다. 전화기 발신자 확인 장치인 컬러 아이디에도 DWP라는 표식이 나타나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돈을 내래요. 그래서 이제 머리로는 이런 게 이상한 전화구나 생각은 했는데 너무 제가 좀 기분이 나빴던 건 제가 지난달에 얼마 돈을 냈고 금액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전화요금이 밀린 적이 없는 김 씨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직접 DWP에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거기서 되게 놀라웠던 건 DWP라고 사람이 전화를 받아요. 자기 배치 넘버를 사람들이 항상 말을 하면서 전화를 받거든요. 자기 그러니까 배치 넘버를. 근데 거기에서 그거는 없었고요. 그루밍 업소를 운영하는 전모 씨도 비슷한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역시 발신자 번호는 수도전력국 DWP였습니다. 갑자기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폭탄이 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옆집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 들어 발신자 번호 조작하는 보이스피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LA경찰국 전화번호는 물론 검찰과 연방수사국 그리고 국세청 번호 발신자 번호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전화를 거는 그런 이제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도 있을 법한데 거기서 이제 콜러 아이디를 넣으면은 거기서 그거 그대로 이렇게 전화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은 공공기관은 절대로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Prevent becoming a victim of a crime. So do not give any of your personal information or do not give any money out. 경찰 당국은 피해를 보지 않는 보이스 피싱이라도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